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446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이고요. 자, 무조건 수능 영단어, 이걸 무조건 암기한 다음에 이 암기한 영단어를 영작에 써먹어 봄으로써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단어들의 쓰임새를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를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보는 그런 훈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면서 동사를 파악하고요, 시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잡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들을 써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농부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물과 공기와 비료로 키울 뿐만 아니라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뭐 키운다, 보호한다 이런 표현이죠. 자, 시제가 현재입니다. 주어는 농부들이 되겠어요. 농부들은 키운다, 뭘 키웁니까? 이렇게 목적어를 먼저 쓰죠. 예, 그들의 농작물을 키우죠. 어떻게 키웁니까? 물과 공기와 비료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보호한다, 뭘 보호하죠? 그들의 농작물을 보호하겠죠. 뭐로부터? 손상으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배열하면 되겠죠. 자, 영문 볼게요. Farmers. 자,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 이런 표현이죠. 자, 동사에가 not only하고 but also가 걸려있네요. 자, 키울 뿐만 아니라, 키운다라는 표현 얘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들의 농작물을, their crops, 뭘로, with, water, air, 공기, 물, 공기, 그리고 비료니까 여기는 비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키운다, 양육한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nurture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오늘 학습했죠. fertilizer 이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한다,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여기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들의 농작물, 뭐뭐로부터 그럴 때 from이 쓰죠. from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여기인데, 그러면 그들의 농작물 두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명사로 받아서 쓰면 되겠죠. them으로 받으면 되죠. protect them from any, 자, 손상이니까 여기가 damage라고 쓰면 되겠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farmers not only, 자, 키운다, nurture their crops with water, air, and, 자, 비료, fertilizer, 복수로 갈게요. fertilizers, but also protect, 자, 그들의 농작물을 대명사 them으로 봤고요. 자, 뭐로부터 그럴 때 from이죠. from any, 자, 손상, damage 이렇게 적으면 되죠. Farmers not only nurture their crops with water, air, and fertilizers, but also protect them from any damage.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날 신문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나온다. 한 문장. 그러나 대부분의 초창기 신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다. 자, 이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동사가 나온다죠, 나온다. 현재 시제로 잡고요. 자, 주어는 오늘날 신문이죠. 신문이에요. 오늘날 신문. 여기 나와요. 대체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런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영문 볼게요. Newspapers today. 이게 오늘날 신문이죠. 또는 today's newspapers 이래도 상관없고요. 오늘날 신문이 나와요. Come out. 대체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나가면 되겠죠. 자, a day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하루에 한 번, 그러면 once a day. 야, once 쓰면 되죠. 그리고 대체로 정기적으로란 표현 여기 다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체로 정기적으로, 여기가 정기적으로란 표현, R로 시작한 단어 있죠. regularly. 자, 대체로란 표현, 대체로, 다소, 거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학습했죠. more or less라는 표현, 이거 적으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대부분의 초창기 신문들은 한 번만 나왔다, 일주일에. 자, 나왔다가 동사, 여기는 과거시제로 가면 되겠고, 주어는 대부분의 초창기 신문들, 이게 주어가 되겠죠. 나왔다,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이런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영문으로 most early newspapers, 이게 대부분의 초창기 신문들이죠. 자, 그러나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삽입하면 되겠죠. however라는 단어, however came out, 나왔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랬어요. 만이란 표현은 이제 only 쓰면 되죠. only, 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once a week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자, newspaper today come out. 자, 대체로란 표현, more or less란 표현. 오늘 학습한 단어, more or less, 대체로, 다소간, 뭐 이런 거죠. 거의 이런 표현.
대체로 정기적으로란 표현 regularly, R-E-G-U, L-A-R-L-Y. regularly, 자, 하루에 한 번 그러면 once a day. once a day. 자, 그 다음 문장 most early newspapers, 그러나란 표현 however. 나왔다, came out.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only once a week. 이렇게 적으면 되죠. Newspapers today come out more or less regularly, once a day. Most early newspapers, however, came out only once a week. 자,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대다수 직원은 그 규칙은 고용주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했다. 자, 생각했다. 동사 부분 시제가 과거입니다. 주어는 대다수 직원이죠. 대다수 직원은 생각했다. 뭐라고 대절 해가지고 주어가 또 그 규칙이 주어고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동사가 없을 때는 비동사 쓰면 되죠. 시제치 맞춰가지고 자 고용주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 자 영문을 볼게요. Thought 생각했다. 과거 시제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가 주어예요. 이 부분이 대다수 직원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죠. 대다수의 뭐 그럴 때 오늘 학습한 단어가 있죠. The majority of. 자 여기는 직원이란 말 들어가면 되죠. 직원은 이로 시작한 단어로는 employee가 있죠. employee. 고용주는 employer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생각했다. 생략됐고 The rule 그 규칙은 고용주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에 지나지 않은 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죠. Nothing more than. 그렇죠. Nothing more than 고용주 괴롭힘. 괴롭힘이란 표현 오늘 학습했죠. Harassment.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자 대다수의 뭐 그럴 때 The majority of. The majority of. 자 직원은 of the employee죠. employee. employee. 복수로 가야 되겠죠. employees thought the rule was 무엇에 지나지 않은 nothing. nothing nothing more than more than 고용주 괴롭힘 employer harassment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e majority of the employees thought the rule was nothing more than employee harassmen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입니다. 작은 장식핀이 카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일하는 동안에 신발을 신도록 요구했다. 자, 뭐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놔두고 일단 주절만 보면 동사가 요구했다죠. 과거 시제고요. 그 고용주가 주어죠. 그 고용주는 요구했다. 이제 단어들의 동사들의 쓰임새를 잘 알고 있으면 영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죠. 원모에게 뭔 말하고 요구하다 이런 표현.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 request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 고용주는 요구했다. 목적어가 뭐예요? 모든 직원들 요거에게 예, 신도록 신발을 신도록 언제 일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란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자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있죠. due to란 표현 적었어요. due to the fact that 그러면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죠. 어떤 사실입니까? 대절에 주어 동사 가면 되니까 주어 동사는 이제 작은 장식 핀 요게 발견되곤 했다.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되곤 했다. 카펫 안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영문으로 가볼게요. 자, 뭐 어떤 사실 때문에다? 작은 자, 이 장식핀이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장식핀. 오늘 학습했습니다. stick pin. a small stick pin. 이게 발견되곤 했다는 사실.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됐다 그랬으니까 hidden이라고 써야 되겠죠. 과거분사로 수동의미니까 숨겨져 있다. 이렇게 hidden in the carpet. 자, 그 다음에 주절 가면, the employer, 주어고요. 얘가 요구를 했어요. required, required,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단어. require, 목적어, 특정사. required, old. 자, 여기는 모든 직원이니까,
자, employees 그대로 쓰면 되죠. All employees to 동사 원형으로 to wear 신도록 신발을 언제 일하는 동안에 걸 때 while working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Due to the fact that a small 자 장식핀은 stick pin would be found 어떤 상태로 숨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됐다. Hidden in the carpet. The employer 자 요청했다, 요구했다. Required, required, required all the 여기는 직원들 그래야 되니까 employees to wear shoes while 일하는 동안에 working 이렇게 적으면 되죠. Due to the fact that a small stick pin would be found hidden in the carpet, the employer required all the employees to wear shoes while working.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당신은 사건의 더 유리한 측면을 보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그랬습니다. 의문문이면서 현재 시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이 주고 당신은 사람인가?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니까 비동사 쓰면 되죠.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자, 어떤 사람? 기대하는 사람. 뭘 기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당신은 사건의 더 유리한 측면을 보고 더 사건의 유리한 측면을 보다 and 연결하고서 기대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Are you a person? 그러면 당신은 사람인가? 그 말이죠.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 후로 설명해가지고 보다란 말이 나오고 기대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되죠. 사건의 더 유리한 측면을 보다. The more of side가 있고요. of event 이렇게 했으니까 사건의 여기 측면이죠. 더 유리한 측면 그랬으니까 유리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 우호적인, 유리한, 좋은 이런 표현이 있었죠. favorable. 자, 이걸 보다. 어떤 밝은 면을 보다 그럴 때 look on the bright side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다 그럴 때 look on 이거 쓰면 되죠. 자, a person이 3인칭 단수니까 looks on 이렇게 쓰면 되죠. who looks on the more favorable side of events and and로 연결해서 보고 기대하다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뭔 하기를 기대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expect good things to happen 이렇게 to 부정사로 이용해서 to happen 일어나기를 기대하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Are you a person who 자, 무엇을 보다 어떤 측면을 보다 갈 때 look on 이렇게 쓰죠. look 주어 자 a person이 3인실 단수니까 s를 써서 looks on the more 자 유리한 fav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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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of event and 기대하는 사람인가 기대하다 expec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에 걸리는 3인칭 단수 동사로 looks good things to happen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Are you a person who looks on the more favorable side of events and expects good things to happen?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오늘 암기한 이 수능 영단어 한 번 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nurture 그러면 보살피다, 양육하다, 키우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more or less 그러면 대체로 거의 다소간, 얼마간 이런 뜻이고요. fertilizer 비료죠. harassment 괴롭힘. nothing more than 랄랄라 그러면 뭐뭐에 지나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the majority of 랄랄라 그러면 대다수의 뭐 이런 뜻입니다. stick pin 그러면 장식핀이고요. favorable 우호적인 유리한 좋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시청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